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난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활동은 좀 뜸해도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입니다. 힘든 싱어가 반죽의 명과 엘프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먼저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파란 파도 님이 문자를 보내셨네. 천재 작곡가 김태연 님 화이팅. 천재예요? 아니요. 천재 아닙니다. 아시나 본데. 아니요. IQ 얼마인데? 저 고등학교 때 82 나오고 그 후로 안 해봤습니다. 네. 82? 네. IQ가 80? 네. 그 높은 건가? 아니 그냥 찍었어요 그때. 저기 김태현 씨. 네. 옛날에 그 뱅크 알 수 없는 넌가? 뭘 알 수 없어.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너. 네, 내가 네. 며칠 전 그 노래 들었거든. 아 진짜요? 거기 멤버였다며요. 예, 네, 개그 멤버로 활동했어요. 거기 가질 수 없는 너 노래 김태현 씨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음원에는 안 나옵니다. 딴 음원에 나와요? 개그 멤버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들어가서 그 음원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서 공연 활동을 같이 했었죠. 뭘 연주했어요 그러면? 뭐 기타도 치고 그 피아노도 치고 코러스도 하고. 그랬구나. 화음도 넣고. 야, 역시 천재네. 천재는 뭐. 천재야. 그때 뱅크 은행을 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왜 자꾸 쳐다봐요? 자꾸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자, 지난주에 오랜만에 힘든 싱어 패자 부활전이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분이 승리를 거두고 1승 대기증이고요. 손빈아 씨는 4승에 도전합니다. 이번 주에도 새로운 도전자를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치열한 패자 부활전을 뚫고 올라온 가수는 과연 누굴까요? 2015년 데뷔 싱글 놀다가 새. 요거 멜로디 맞아요? 틀립니까? 네. 그 보이스킹 결승에 진출해 5위 입상을 하는 등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실력파 보컬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에 2년 전에 출연하셨다가 아유 고배를 마셨지만 바로 지난주 패자 부활전을 통해 기사회생했습니다. 가수 최성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끊임없이 도전하는 최성은입니다. 네, 지난주 승리하고 주변 반응 어땠어요? 일단은 네, 다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승리였어가지고 네. 다들 축하하는 문자도 많이 받았고요. 겸손하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또 유통업을 하세요. 네. 그래서 또 즐겨 들으시는 프로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요? 예. 뿌듯해하시죠. 유통업 하시는데 자주 즐겨 듣는다는 얘기는 차에서 들으신다는 그쵸, 그쵸. 거구나. 네. 아, 지금도 듣고 계시겠네. 그쵸. 예. 아버지 힘내시라고. 예? 최희붕님 화이팅. 네. 최 누구요? 희자 붕자 되십니다. 아, 보통 그 예, 아버님께 인사드릴 땐 네. 프로그램 끝나야 되거든요. 엔딩 때 나오는데 시작부터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놀다가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이제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쵸 맞아요. 이런 멜로디 것 같은데 어떤 멜로디예요? 놀다가서 거의 락앤롤 같은 느낌이에요. 전혀, 네, 전혀 달라요. 근데 재즈 싱어로도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그쵸, 네. 코리아 재즈 오케스트라 소속. 오 이게 이름만 들어도 거창한데 저기 말씀 나온 김에 일단 재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아시는 곡 중에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네네 네. 그 곡으로 네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네.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네, 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in Ado 하세요. 제일 구 in Ado. We are the world. 내가 재즈를 어떻게 해. 아, 이거 기분 재지면 하시거든요. 네. 아니, 최성은 씨 뮤지컬도 하셨어요? 뮤지컬 네. 궁예? 네 맞아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궁예에서? 거기에서 궁예의 전 여친 돈마, 예, 돈마는 누나 역할을 그러면 했어요. 그러면 대사가 궁예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아 아직 나이 들기 전에 아, 어릴 그래? 때에. 아 미안합니다. 네. 안 맞네. 궁예가 출가하기 아직... 전에. 그쵸 그쵸. 출가하기 전에. 어 맞아요. 오, 그러면 눈 다치기 전입니까? 네 맞아요. 오. 네. 그쵸 네. 궁예는 근데 어떻게 눈을 다친 거예요? 난 모르겠던데. 저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네, 네. 가지는 않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3승을 거둔 손빈아 씨가 네. 아니, 여보세요. 손빈아 씨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강적이신데. 맞아요. 어때요? 방송 좀 보시고 나서. 네. 이미 손빈아 씨 어떻게? 마음도 비우고 왔고요. 어머.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임영웅 님도 여기 나오셨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 가지고 아, 이분 제2의 임영웅 님이 되실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면은 처음 해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첫 인사. 저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네. 그럼 일단 네, 두 분이 됐습니다. 장르가 또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마주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최성은 씨 본인 홍보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예, 최성은 씨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초 셀프 홍보 스타트. 기대할 수 없었어 내일만 또 바라보며 이 악물 고박. 네, 안녕하세요. 일단 10년 전에 보이스 코리아 2라는 프로그램에서 올턴하고요. 그리고 뭐 3년 전에 보이스 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결승했고요. 이 올해 노래가 좋아라는 데에서 또 3연승을 했어가지고 네. 네, 끊임없이 오디션을 순회하고 있는 예.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나오는 노래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자꾸 감사합니다. 이제 도전하는 거지 뭐. 네? 지금 나오는 노래가 네. 어, 느낌이 좋네요. 네. 예. 너 기 어. 근데 지금 랩이 나오네. 랩. 예. 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 아 예. 화장실에 뭐 그런. 예. 어떤 김태현이가 화장실에 들어왔어. 자, 최성은 씨의 창원 촌놈. 창원 촌놈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안성 촌놈께서 불러주셨거든요. 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일단은 멜로디 라인하고 네, 블리스라는 오빠, 래퍼 오빠랑 네. 같이 작업을 했고요. 멜로디 라인하고 작사 작곡을 제가 또 했고요. 오, 그리고, 작사 작곡. 네네.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 리듬하고 네, 그거 편곡은 또 이제 S본부에 네. 라디오 진행하고 계시는 DJ 래피 오빠가 네, 하셨습니다. 그럼 S본부를 가셔서 하시시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게요. 거기 안 불러주셨어요. 아니 근데 노래 제목은 뭐 촌 뭐 이런 게 들어가지만 노래 자체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네. 네, 근데 이게 랩 라인을 또 들어보시면은 네. 그 블리스라는 오빠가 본명이 나무기예요. 네. 네, 들어보시면 나무기의 일기 같은 노래예요. 그 오빠가 창원 출신이라.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성은 씨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손빈아 씨 챔피언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3승 거둔 가수 손빈아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승 도전. 이제 두 번만 이기시면은 어머나 가왕이에요. 네. 어떻게? 그래서 더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는데 네, 또 혹시나 이제 네,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열심히 또 칼을 날카롭게 갈아 왔습니다. 네. 칼을 어디서 갈다 왔어요? 관악산에서. 트롯계 어몽길이라더니 계속 네. 등산도 하고. 예? 네네 제 집 뒤에가 아무래도 관악산이다 보니까 네. 관악산은 너무나 자주 네, 왔다 갔다 네. 합니다. 근데 네. 그 손빈아 씨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네.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걸 왜 자꾸 만져? 아니 뭐 나만 만졌냐 씨. 누가 또 만졌냐? 밖에 다 만졌다 씨. 그랬냐? 저는 못 만졌는데. 너도 만져라. 자 이제 1라운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실력 보여주시고요. 서바이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손빈아 또는 최성은 이렇게 적으셔서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싱어는 반주기의 명가 엘프와 함께합니다. 자, 최성은 씨 도전자부터 듣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첫 번째는 역시나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은하 선생님의 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준비했습니다. 네, 최성은 씨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김태환 씨, 네. 엘프 노래 준비 다 됐죠? 네, 네. 여기 장덕 씨가 곡을 쓴 걸 보여요. 네. 장덕 씨. 장덕 씨가 네. 이은하 씨가 원곡이고. 네, 네. 파샵이네. 네. 자. 최성은 씨가 부릅니다. 이어라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날 위했을 것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아,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문제였습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장덕 씨가 작곡이고 네. 이은하 씨가 작사를 했네. 그 두 분이 아주 절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제가 그 최성훈 씨 노래 첫 부분 도입부에서 날 위해 보통 슬퍼 말아요 하잖아요. 근데 날 위해 슬퍼 이렇게 하시던데. 저도 모르게 꽐습니다. 꽐나 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음악 효과를 위해서? 그냥 약간 제가 네. 노래에 좀 빠져들면 시옷 발음이 좀 더 깊숙하게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얘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날 위해 슬퍼. 날 위해 슬퍼 말아요. 이분은 술을 푸네요. 아 근데 진짜 들으면서 제가 정인 씨 목소리가 살짝 배어나오면서 네. 보컬에서 쇳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살짝 긁어지는 쇳소리도 느껴지는데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벌써. 영사님께서 가수 정인 씨 오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미소를 띄우면 재즈의 재발견이신 듯 묘한 마력의 목소리. 그래 묘한 마력의 목소리. 저 문자 가지고 공감이 돼. 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 진짜 묘한 거는 일구행디 이후에 최초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애타게 기다리지 마세요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정말 저도 좀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짤막하게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애타게 기다리지 마라. 그냥 애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정말 애를 그냥 한 장을 녹이는 거죠. 애를 태워야죠. 네. 이호 부사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방금 여성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쇳가루 저랑 똑같은 말씀하시네. 쇳가루 소리가 여보세요. 누구 보고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보세요. 그만 쇳가루 그러면 쇳가루 해야지. 네. 오래간만에 정말 숟가루 소리가 나는 곡호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숟가루는 뭐야? 참으로 경사스러운 순간이 아니라고 아니야 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숟가루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이어서 손빈아 씨 첫 번째 무대입니다. 어떤 곡? 임영웅 가수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네네. 이거 임영웅 씨 원곡자잖아,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승까지 갈 수 있게 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네.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 이제 가왕 되고 나서 그해 2019년 12월 25일 날 여기 TBS 지하 네네. 그 극장에서 네. 하여튼 저 우리 청중 한 300여 분인가? 네네. 그때 뭐 그때 같이 네네. 있었잖아요. 진행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 노래를 했었지.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네. 여기 오셔서 가끔 여기 계단에서 진짜 계단에서 노래 연습하고 와서 불렀어요. 리얼입니다, 리얼. 아,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 뜻이 네. 뭔지 알아요? 이 뜻이 뭐예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 제목의 뜻이 뭐냐고, 노래 제목 뜻이. 이제 힘들지 않게 이제 편하게 올라온다. 그렇지. 그런 사랑 고백을 하는데 네. 계단 타고 힘들게 올라오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와서 네네. 사랑 고백을 하자 이런 내용.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저도 뭔가 그런 뜻을 좀 담아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처럼 이제 5승까지 한번 올라가고 네. 아, 싶다. 네. 네, 그런 저희 1구행디가 네. 임영웅 얘기만 나오면 좀 아는 척하는 버릇이 있어요.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손민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임영웅 노래입니다. 부탁드려요. 어느 세월에 내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들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내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선비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임영웅 씨 원곡 노래 잘 들었어요. 7574님께서 울 비나 가수님 오늘 꼭 왕관3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노력한 자는 꼭 보상을 받을 겁니다. 만약 우승 못하면 카페 탈퇴할 거예요. 이수연님. 어? 오늘 이수연님 팬카페 회원이신가 봐. 네. 탈퇴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 이름은 뭐예요? 빛나는 별입니다. 빛나는 별? 네네. 왜 빛나는 별을 했어요?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항상 빛을 내주신다고 해서 이제 빛나는 별이라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네. 누가 빛을 내주신다고?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팬분들은 이제 제가 빛을 내준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알겠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길에 이제 빛을 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씨, 네. 저 IQ도 좋은데 그 빛나는 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라이팅 스타. 라이팅 스타? 샤이닝 스타. 네, 샤이닝 스타. 그냥 바쁜데 아무거나 해요. 네. 네? 샤이닝 스타. 너무 좋습니다. 샤이닝 스타. 따따라따. 자,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반편지님께서 손빈아 씨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안무까지 다 보셨네요. 네. 안무까지 최고네요. 리를 임영웅, 제2의 임영웅 씨 닮네요 하셨고요. 오, 예. 자도르님께서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신나다. 역시나 손빈아다 하셨고요. 임영웅 팬클럽. 어? 팬클럽에서 문자가 왔어요.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멤버에서 아 임영웅 선곡 센스 기가 막히네요. 앵디님 태연님 2019년 힘든 싱어 때 잘해주셔서 영웅시대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그때가 아마 6월? 4년 전. 그렇죠. 4년 전이죠. 그렇죠. 대충 그 정도 됐죠. 대충이 아니고 여보세요. 2019년이니까. 지난주 일도 영웅. 그거 하나 그 빼기 하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임영웅 씨 팬클럽이 영웅 씨인가 봐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고마워하는데 네. 저희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김태현 씨도 카페를 만들어야 돼. 태발 시대로 하나 만들어. 진짜? 태발 시대. 아니 여기 영웅 시대 묻혀가는 게 더 빨라요. 자 이제 한 곡씩 했는데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최성은 씨부터요. 뭐 역시나입니다. 네 마음 비우고 아니, 있습니다. 최성은 씨 자기 얘기해. 자기 선빈아 씨 얘기해. 아 제가 부른 거 네. 말려 들었어요. 네. 네. 그냥 즐기면서 제가 원래 했던 것처럼 예. 네 그냥 꾸밈 없이 네, 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선빈아 씨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선곡을 한 이유가 이제 우승을 가기 위해서 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좋은 기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임영웅 씨도 할 때도 여기 서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어쩐지 기운이. 네. 2019년 6월 그때는 말이에요. 나 혼자 진행을 했더라고 유튜브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김태현 씨는 언제부터 나와 같이 했어요? 저는 한 그 후에 왔고요. 혼자 진행하신 거 봤는데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보세요.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근데 혼자 하긴 되게 힘들었고 네. 김태현 씨가 같이 도와줘가지고 그다음부터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2차 무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4분입니다. 방호의 숨은 곳을 찾아봐 서바이벌 힘든 싱어 예비스타 사실 짠나나 믹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선비나 또는 최성은 또는 선비나 적으셔서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힘든 싱어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힘든 싱어 가왕들이 와 있어요. 박민주 19대 가왕 또 김태욱 23대 가왕.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예, 응원하러 왔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라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 씨, 자, 2라운드 첫 곡 어떤 겁니까? 사실 저는 이 곡이 되게 걱정되긴 하는데 처음으로 방송에서 선보이는 저의 트로트예요. 네. 네, 그래서 장윤정 선배님의 목포행 완행열차. 걱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실 트로트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감히 한 20년 동안 또 하시는 몇십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감히 그 함부로 덤빈다고 아이, 네 그럴까 봐. 네. 아 그렇게 하면 쉬운 트로트를 모르지 그랬어. 그러게요. 근데 저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네. 네. 다음에 이제 인생 뭐 있니 같은 것도 선곡 한번 인생... 해주시고. 아니 떨지 마시고. 예 예. 너무 겸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최성원 씨가 2라운드 무대입니다.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잔 술에 또 잘한다 화이팅 했어요. 네. 와 죽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네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색다른 느낌이네요. 허스키 트로트. 그러니까요. 사실 허스키 가수, 트로트 어때? 제가 그러게요. 이름 지어봤는데. 괜찮은데요? 허스키 트로트. 감히 네. 아주 색다른 네, 맛이에요. 일구 앤디가 그 출연하신 가수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 많이 져줘요. 오, 저 드리는데. 영광입니다. 뭔 얘기하려고 그래? 거의 쓸모 없어요. 방금 영광입니다. 져주기는 하는데. 아니 괜찮대잖아 최성훈 씨가. 그러니까 허스키 트로트. 트로트. 어, 이제 저의 네이밍. 새로운 가겠습니다. 장르로 가. 여보세요. 여기 방송국 네? 나가면 다 잊게 돼요. 아니 이건 잊으면 안 돼. 허스키 트로트. 공사공사님께서 최성원님 군산 힘찬 기획사에서 아, 이분 아직 계시네. 야 오래간만에 군산 힘찬 기획사장님이 또 그 손민아 씨도 기획사 있으신가요 혹시? 네네. 그럼 우리 저기 최성원 씨는? 네 있죠. 아, 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기획사가 있습니다. 군산 힘찬 기획사에서 응원합니다.
111표 드리고 4달러 추가요. 목소리가 애간장을 태우네요. 아, 이렇게 하셨고요. 어, 일산 기획사도 여기 있어요. 일산 기획사. 잘 부탁드립니다. 7484 네, 님께서는 목포행 완행 열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은하철도 999. 어, 소울이 좋습니다 하셨고요. 네. 낭만 가객 님께서는 아주 노래가 기교 없이 순수하네요. 그러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듣고 계셔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기교 없이 한다 이런 거는 무슨 의미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순정이라 그러잖아요. 내추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설민아 씨 노래 듣겠습니다. 두, 노래 뭐 준비했어요 두 번째? 어, 저는 이제 박정식 선생님의 천년바위라는 거 박정식 천년바위?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설민아 씨가 부릅니다. 천년바위. 여러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박드란의 꽃님께서 와 천년바위 그렇게 보내주셨고 국화님께서는 가창력 풍부한 매력 보이스 손빈아 가수님 최고 최고 최고십니다 하셨고요. 8579님께서 목소리에 힘이 있고 애절해서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영차미님께서는 칠갑산도 잘 부르실 것 같아 하셨는데 콩반매는 해주세요. 시작. 콩반매는 어, 영찬이님 좋으시겠어요. 천년바위 노랫말이 참 묵직합니다.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생은 뭐예요? 생은 막걸리죠. 삶은 뭐예요? 삶도 그 감자찜이나 먹는다. 아, 그 두 번째 좀 별로다. 삶은 생은 뭐라고요? 생은 막걸리. 삶은. 삶은. 달걀. 계란. 달걀. 네. 아, 이게 안 나오네. 이렇게 호흡이 맞는 거 아닙니까? 뭘 소원. 호흡이 맞아? 그걸 달걀 그랬어야지. 과거세 관계 아닙니까 지금? 자, 이제 네, 두 곡 다 이제 불렀습니다. 자, 최성원 씨부터 네, 오늘 전체적으로 자기 어떻게 부르셨고 또 송민아 씨 어땠는지 뭐 언제나 항상 도전할 때마다 사실 승부에 연연하는 것보다 그쵸? 그냥 한 곡 한 곡에 되게 최선을 다하는데 네. 네 오늘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민아 씨는 어땠다고 봐요? 손민아 씨 할만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알겠어요. 네, 네. 그, 너무 존경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아 씨 생은 무엇입니까? 생은 막걸리. 자, 손민아 씨도. 네. 저는 손민아 씨 해주고 최성훈 씨 어땠는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너무 속 시원하게 노래를 다 부른 것 같고요. 일단 네. 칼 간 만큼 네, 내뱉었다라고 근데 저는. 도대체 칼을 어디서 갈다 왔다는 거야? 관악산 지금 언저리에서. 관악산에서 네. 칼 가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 바위에다가. 바위에다. 바위, 네. 천년 바위에다 네. 갈고. 가다 왔다고. 보면 이제 거기 바위가 맨들맨들한 데가 있습니다. 하도 갈아가지고 바늘이 돼가지고 못 찾고. 됐어. 그래. 네. 그랬고 최성훈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너무 자주 이렇게 찾아봤기 때문에 저는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네.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노래를 자기만의 그런 색깔로 너무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손민아 씨도 뭐 나이는 어린 분이지만 생은 뭐예요? 양파입니다. 오~ 왜 양파요? 생양파. 생양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왜? 제가 양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너무 깊게 들어가네. 난 양파 그래가지고 그만큼 뭐 맵고 뭐 이런 줄 알았다더니 네. 양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 지금 생에 꽂히셨네. 자 시간이 좀 남는데 최성훈 씨 아버지 지금 듣고 계신다는데 네. 한 말씀 해보래요. 음악 깔아드린다고. 어 왜 항상 야. 아니 왜 계속 여기만 나오면 자꾸 울리려고 그래, 하시고 야 내가 뭐 이게 뭐야 저 밖에 김경래 저 아저씨가 그러는 거지 눈물 버튼 아시잖아요 왜 신문 같은 거 그러는 거야 막 그렇게 하세요 아니 사실 제가 이번에 저번 주에 가게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빠 부르세요 아빠 최희복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함자가 뭐라 희자? 제 희자 붕자 되십니다. 네. 희자 붕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바이벌 힘든 싱어 자, 김태발 씨 발표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의 우승은 오늘 두 분의 그 보컬은 사실 거의 반 이상 보컬의 컬러만 잡히면은 반 이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분 컬러가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저 진짜 안 봤습니다. 저도. 예. 손민아는 누구야? 손빈아! 축하합니다! 자 우승자에게 힘든 싱어 왕관을 씌워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빈아 씨 4승을 거뒀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또 4승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항상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성훈 씨도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 많이 주셨는데 아깝게 승리를 놓쳐서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뭐 늘 항상 응원해 주시는 저도 팬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그 힘을 얻어서 끊임없이
더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최성은 씨 울지 말아요. 아쉽다고 슬퍼 말아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고 여자분 응원해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김태현 씨도 한마디 해요.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데. 선비나 씨. 그 자, 오늘 끝곡은 오늘 챔피언된 선비나의 집에 가는 길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씨, 선배나 씨 나와서 고맙고요. 힘든 작가 김태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울고 넘는 박달채를 소리쳐 부르며 한 잔 술에 취한 몸은 집으로 가는 외로운 가로등 하나 취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니 불 꺼진 내 창가에 달빛 내리고 사나이 가슴에 추억을 남겨준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소리쳐 부르며 한 잔 술에 취한 몸은 집으로 가